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0일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또 계절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아웃도어에서 또는 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찬송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또 죄와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을 다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욕하는 그런 풍조가 가득한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그릇이나마 주님 손에 들리면 강하고 견고한 도구가 될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이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여러 교우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 되신 예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일어서게 해 주시고, 또 낙심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3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3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욕바로 보냈다. 본문이 길어서 저희들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3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조금 긴 본문입니다. 사실
10장 전체를 읽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1장과 15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 이야기이지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고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이 사람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늘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하죠.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의 말씀을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란 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본문의 아주 계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또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멀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늘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인종에 따라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주 나쁜 생각이지만 흑인에 대해서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남자보다 여자를 좀 하대하는 것도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은 우대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무섭게 보면서 못 배우고 또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부정하게 오늘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속 사회에서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못생긴 사람들, 또는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속 사회 안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지고 또는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또는 그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그가 또는 돈이 많든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외모에 속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인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두 가지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이 누가는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오늘 고넬료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했어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에 좋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쏟아져야지.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슬픔이라면 슬픔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내 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내게 마음을 쏟아 놓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쏟아질 때, 마음을 토해낼 때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내 마음도 그에게 쏟아주고 그의 마음도 내가 쏟아져서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내가 너를 진짜 알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입술로 아무리 잘 지냈냐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면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도 사실이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고 있다 그러고 마음을 다 토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속에 있는 그저 아픔이라면 아픔을 토해내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이제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피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오후 3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또는 고넬료와 같이 아이들 다 학교에 보낸 다음에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클라젯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밤에 가족들이 잠자리에 다든 이후에 몰래 나와서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찾아와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다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빈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개인적인 종교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세상 안에 있는 불의, 가난, 질병, 고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눈 감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니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또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서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형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지금 가난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네가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네가 가서 손 붙잡아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가서 진짜 너무 요새 힘들 텐데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가난, 질병과 고통에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필요, 내 어려움, 내 관심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늘 자기의 결핍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내 이웃의 아픔을 품기 시작하면, 기도 가운데 그 가난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통하여 선을 행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못본채 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 아픈 것, 외로운 것, 힘든 것, 그것에 뛰어들면 여러분 더 고되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의 위로가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에, 의를 행하기에 힘쓰십시오. 오늘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고 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와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고넬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경외함,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도와준 모든 구제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에 벌써 한 30년 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시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교육받고 그 어린 시절에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 동네에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를 추운 겨울날 집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너무 안돼 보이고 그래서 그 아들인 원종수 목사님한테 네가 이 할아버지 좀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런데 이제 원종수 그 권사님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너무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난다고 코를 틀어막고서는 물을 부어주고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새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밥한 상을 차려갖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난해 죽겠는데 왜 이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 냄새나는 할아버지 목욕을 나보고 시키라고 하냐. 근데 이 원종수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한 장면, 나뭇가지로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막 코를 틀어막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일입니까? 어머니 때문에 한 일이죠.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했을지라도 어머니한테 순종해서 한그 구제의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여러 가지 선행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고넬료, 생각해보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 백부장이라고 돼 있죠. 백부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걸로 다 끝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눈에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고넬료야, 내가 너한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네가 알기를 원하고 네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 본문 36절과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의 메시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는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맨 끝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소식.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셨다는 주, 이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소식.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또는 종교적으로 좀 열심히 있는 것, 혹은 이웃에게 평판이 좋은 것,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짜 은혜와 복으로 나오거라 하고서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넬료의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봤으면, 또 그냥 뭐좀 교회생활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평판 좋고 자선행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뭐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진짜 복은 뭔지 아냐? 그것은 내 은혜를 아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너무나도 완벽한 지혜로 어디에 살지, 언제 살지를 정해 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차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고넬료와 같이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믿음이 있었던 여러분의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또는 형제나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그 기도 가운데 그를 찾으세요. 그의 뜻을 행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듬더듬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어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 복음을 다 증거하기도 전에 또는 복음을 다 말한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죠. 뭐 회개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전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46절.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뭐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와중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귀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치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생일 선물을 사놓고 있다가 생일날 주지 않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생일 전날 밤에 미리 주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성령을 그냥 부어주셔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빨리 성령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을 부어주셔 버렸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죠.
빨리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부와 명예 이런 것으로 복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토해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웨이코한인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해주시고, 마음을 쏟아놓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울고 있는 사람들, 또 상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마음을 토하고 주의 마음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고 또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